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미역국을 먹어야 했다. 그래서 원래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근데 오늘은 생일이고 봄이고 지금 본가라서 별이 다리가 옆에 있어요. 별이는 소파에 누워있고 다리는 어딨지? 제가 자고 있었는데 다리는 제 옆으로 왔고 그리고 별이는 제 밑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연광이 좀 예쁘게 잘 들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거실로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 옆에서 저희 친오빠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필터를 뭘 좀 씌워볼까? 너무 부었는데. 첫사랑 필터. 오, 눈이 커지네. 근데 입술이 왜 이렇게 핑크가 되지? 키가 너무 좁아지는데? 이 코에 오 예쁘지? 사마 근데 너무 에어컨이 딱 보이긴 한다. 괜찮은 거 없나? 그냥 필터 같은 거? 네, 여러분도 이렇게 보여요? 이르러 쩐다. 이걸로 해야 하는 것인가? 저 이제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머리가 묶인답니다. 잠깐 연결 상태가 안 좋았대요. 아직 질문이 없음. 여기다. Happy birthday. Thank you. I love you, 류진. Thank you. I love you too. 류진이 내가 제일 제일 사랑해. 나중.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예지 언니가 갑자기 아직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안 됐는데 저기 생일 축하해 막 하길래 응? 아직 12시 안 됐는데? 하여튼 응? 그래서 얼떨결에 제일 먼저 축하를 받았습니다, 예지 언니. 공부하라고 한마디? 안 그래도 친한 동생이 중간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억이 났었어. 중고등학교 때 내 생일날 난 항상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대학교 때도 시즌이 비슷한가 봐요. 모두들 그러듯이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화이팅!
세딩. 생일 선물로 멤버들에게 받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안 받고 싶어요. 제가 진지하게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라. 나도 아무것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도 5주년인데 생일 선물을 없애보자 말을 했었죠. 근데 예전이는 제가 지금 투어 갔을 때 계속 똑같은 티셔츠 입는 거 보고 티셔츠 사주겠대요. 리아 언니는 제가 이 말 하자마자 어, 안 돼! 하는 거예요. 왜? 했더니 자기가 뭔가 각자한테 어울리는 걸 작년에 계속 사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 선물이 좀 비교적 많이 쌌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꼭 챙겨주고 싶었다고 제대로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은데 챙겨주겠다고 막 하더니 제 신발 사이즈를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귀여운 사람이에요. 커버곡을 제가 해서 공개를 했죠. 근데 너무 에어컨 너무 에어컨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기억이 나질 않잖아.